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오늘은 바다와 가까운 마을에 위치한 주택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을 도로를 확실히 접하고 있으며 마을 도로에서 주택까지 진입하는 길은 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개하는 족족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렴하면서도 좋은 시골 주택을 찾는 회원분이라면 구독 확인하시고 아쉽게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람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 시세부터 최근 거래 내역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드릴 테니 모든 정보 남김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걱정했던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저렴한 시골 주택은 팔려는 분들도 많고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중개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 홍보에 소홀해지고 중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오랜 시간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흉가로 안전을 위협하는 폐가로 진행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방치를 한다면 1년에 최고 1,000만 원 가량의 빈집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직거래 매물이며 수리는 꼭 필요한 상태로 최대한 꼼꼼히 소개할 테니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입로부터 확인해 보면 1차선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에서 마을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오면 오늘 소개하는 주택이 나오는데요. 들어오는 길목에는 논, 밭, 주택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였는데요. 오른쪽부터 해당 필지입니다. 현재 대문이 없는 상태로 도로에서 마당과 주택이 한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 가구 되지 않는 30가구 정도 조그만 마을 안쪽에 위치하며 500m 거리에 배 정박이 가능한 선착장이 있고요. 배 정박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해산물이 풍부한 어업도 가능한 위치로 보였습니다. 선착장 옆으로는 모래사장이 있어서 여름이면 물놀이도 가능해 보이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서쪽 방향이기에 석양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토지 정보를 보시면 지목은 돼지며 현황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 사다리 모양으로 면적은 600제곱미터 약 182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일은 1987년 1월 1일이고요. 창고가 2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25평, 주용도는 단독주택, 일반 목구조, 귀화집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되겠습니다. 필지를 보시면 아랫집에서 일부가 오늘 소개하는 필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연유에서 왜 침범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측량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 시세 확인해 보면요. 진입하는 바로 옆 토지죠. 지목은 전인데요. 2024년 4월에 4,000만 원에 매매가 된 실거래 기록이 있고요. 평당 약 10만 5천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택 역시 2022년 7월에 현재 소유자가 4,000만 원에 구입을 하였던 실거래 기록이 있는데요. 구입한 가격 그대로 같은 가격에 매매로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오랜 시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시골 주택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전국 어디든 무료 홍보해드리니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오랜 방치로 인해 구입을 한다면 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소개하는 입장에서 단점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모두 솔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빌려 소개하자면 오랜 시간 빈집으로 방치가 되었으며 거주가 힘든 상황으로 토지값 정도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지값을 물어보니 이곳 마을 집터 대지 가격은 많이 올랐다면서 평당 12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2평을 생각하면 토지 가격은 약 2,200만 원 정도인데요. 주택을 1,8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택대지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의 매매로 나왔습니다.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리며 마을길에서 20m 정도 골목을 들어가면 주택 마당이 나오는데요. 이 골목까지 모두 필지에 포함이 된 상태고요. 진입로 폭이 상당히 넓죠. 차량이 마당까지 수월하게 진입하여 마당에 주차는 가능하겠고요.
마당 크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마당 앞으로는 텃밭이 보이고요. 현재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5평 정도 되는 아담한 텃밭 크기로 전원 생활을 하신다면 텃밭에는 고추, 상추, 오이 등 바로 따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두 칸으로 나눠진 창고도 보이고요. 주택 오른편으로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 보일러실, 그리고 자풀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수도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원목 테이블을 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파티를 즐기기 충분한 크기로 보이죠. 주택입니다. 마루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정겨운 옛날 시골집 그대로 모습인데요. 마루는 오랜 방치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관리가 필요해 보였으며 석갈의 상태를 보시면 나무 상태는 양호해 보이죠. 방 내부 천장을 먼저 다 뜯어내고 석가래를 이렇게 살려서요. 대대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구조는 부엌, 화장실, 그리고 방이 총 3개로 부엌 싱크대입니다.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 구조고요. 마루를 지나 방이 총 3개가 나오는데요. 와, 옛날 한지를 이용한 전통 창호문이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천장에 물이 샌 흔적은 보이지 않죠. 이것은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과 내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마루를 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다락방이 있는데요. 어둡지만 안쪽에 석가래 보이시나요? 이곳 역시 천장에 물이 샌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옛날 집들이 여름이면 이렇게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는 현상이 있고요. 이곳은 마루며 석가래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는 현재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시골 마을 하면 텃세를 걱정하시는데요. 소수의 주민을 만나보았지만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구입을 생각하신다면 마을 리장 또는 노인 회장 등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리며 가끔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며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숙박업 수입 또는 농촌 체험 한 달살이 등 수익성이 과연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늘 주택을 고민하신다면 대지값이 2200만원, 주택이 약 18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 여지도에서 평가하기에는 주택에 있어서 다소 높게 가격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계 확인해 보면 앞 주택가는 시멘트 담으로 경계가 되어 있지만요. 일부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기에 정확한 측량은 필요해 보이며 좌우 뒤편으로는 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밭이 지대가 약간 높아서 경계 확인은 한눈에 가능하겠습니다. 방향 확인해 보면요. 방 마루 기준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남향은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더운 여름이면 햇볕이 얇게 들어와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볕이 깊게 들어와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내부 누수 여부는 확인하였지만 지붕 상태를 보시면 일부 수리를 한번 했던 것으로 보이죠. 지붕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제외하고 마당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오랜 방치로 인해 집 주변으로 자풀들이 무성한데요. 진입로 방향 일부 창고는 넝쿨에 감싸여 있으며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당장 철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동면 가야리 1261-6번지입니다. 생활 편의시설 확인해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편의점, 농협, 면사무소 등이 4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며 생활 편의시설에 있어서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확인해 보면 마을 입구 300m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총 6대의 버스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읍내에는 종합병원이 있지만 10km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선 도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요. 도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혐오시설 확인해보면 주택 앞으로는 묘지는 보이지 않지만요. 400m 거리에 소를 키우는 축사, 500m 거리에 양식장 등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지도를 축소하여 항공 영상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면 동쪽으로는 여수시, 통영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목포시, 진도군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낚시천국 거문도, 여서도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순천시, 80km 거리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석가래 등 나무 뼈대는 좋았지만 전체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로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직거래 매물로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정말 매매를 원하시는 분께서만 더보기 설명란에 오픈톡 또는 메일 등 연락 남겨주시면 소유자분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